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역대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의 거대 이슈가 등장하면서 기존 정당 지지율의 현실화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번엔 어떨지 서윤식 기자가 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문제는 정당별 유불리를 떠나 이 같은 국가적인 이슈가 지방선거 자체 그리고 지역의 의제와 이슈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워낙 큰 어떤 대사가 국가 대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지방 문제, 우리 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지방선거는 기존 정당 지지도와 후보 인지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또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세월호 사건이 목전에 터지면서 야권이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선거 결과는 지역별 정당 지지도의 현실화였습니다. 물론 경남은 새누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지난 2010년 지방선거도 지방의 이슈는 종속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이슈나 중앙 정치가 지방선거에 지나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역의 살림을 살 이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또한 전국적 이슈에 따른 지지 구도를 고착화한 가운데 지역 경제 회생 등 일부 현안만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